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 제가 해볼 이야기는요, 제가 다신 겪고 싶지 않았던 인생의 암흑기, 바로 미국 취업 뽀개기 썰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디자인 전공을 했는데요, 사실 요즘 취업이 훨씬 더 힘들죠. 근데 저도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게 취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회사나 막 대기업 이런 걸 간 건 아니어서 막 자랑할 거리는 별로 없는데요, 뭐 이런 일도 있었다, 재밌게 썰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번 넘게 떨어진 저의 미국 취업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제가 취준을 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했던 자료들이 있어서 그걸 같이 보면서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저는 미국에서 디자인 전공을 했고요. 한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H1B 비자라고 하죠. 취업 비자 스폰서를 받아야 했습니다. 요즘은 더 그렇지만 예전에도 많은 회사들이 스폰서를 잘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 복지라든지 연봉 같은 걸 크게 따질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도 시니어 year, 4학년 때부터 이제 취업 상담을 학교에서 받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학교 취업 상담은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좀 잘 되지 않았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받아먹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술 전공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제 작업들을 웹사이트나 PDF로 쭉 정리를 하고요. 커버 레터, 이렇게 자기소개서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같이 작성을 하는데요. 제가 소프모어 2학년 때 만들어 놓은 레주메 보여드릴까요? 진짜 개쪽팔려. 진짜 못 만들었거든요? 짜잔! 나는 이걸로 어떻게 인턴십을 붙었는지 그게 더 의문이야. 근데 이거를 발전시키고 계속 고쳐나가고, 그래서 대략 나중에는 요런 느낌으로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사실 이거는 참고하지 마세요, 여러분. 8년, 10년 전 퀄리티이기 때문에 네, 절대 참고하지 마시고요. 그냥 옛날에는 이랬구나 정도로만 제가 취준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건 인턴십 했던 회사에 연락을 취하는 거. 아무래도 인턴십을 했으니까 풀타임으로 받아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거기서는 주로 포스터 아니면 웹디자인 작업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풀타임 자리가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뽑기 싫었던 걸 수도 있고. 처음에는 인지도 있는 회사들, 뭐 이름 있는 대기업들, 이런 회사들부터 주로 넣었어요. 취준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 스텝이 비슷하실 거예요. 이름 있는 대기업부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자신감으로 넣었는지 정말 보통 미국 취업은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로 지원서를 넣게 되고요. 서류가 붙으면 first round라고 해서 이제 전화 면접을 보게 돼요. 전화 면접을 통과하면 second round라고 해서 face to face interview. 그냥 직접 가서 면접을 보는 거죠. 이제 HR팀에 일하는 사람 아니면 이제 내가 붙었을 때 내 보스로 일할 사람, 담당자하고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회사나 스튜디오는 이 과정이 끝이고요. 이제 final round라고 해서 executive interview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임원급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 면접을 볼 때는 이제 임원 면접 많이 보시죠. 근데 저는 대기업 다 넣었을 때 딱 한 군데 전화 면접 봤었고요. 나머지는 싹 다 광탈. 전부 다 서류 탈락했습니다. 전화 면접까지 가지도 못했죠.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는 과마다 한두 명씩 대기업에 붙는 친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핫하지만 예전에는 더 핫했던 페이스북, 구글, 애플 이런 대기업에 붙는 친구들이 나왔다는 소문이 쫙 돌기 시작했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자존감이 하락하기 시작한 게. 자존감이 슬금슬금 낮아지더니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보이면 자리부터 피하게 되더라고요. 난 어디 갈 수 있지? 뭐가 문제지?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급해져서 학교 근처에서 갈 수 있는 뉴욕이나 버스턴 이런 지역의 회사들을 찾아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하물며 한국에도 회사 이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 어딜 지원해야 되냐? 위키피디아에 United States Company List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알파벳 순서대로 주 지역별로 회사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하나씩 웹사이트 다 들어가서 살펴보고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메일로 자기소개를 하고 뭐 회사 이름 혹시 잘못 쓸까봐 엄청 전전긍긍하면서 결과는 참담했죠.
아무도 연락이 안 왔어요. 진짜 기억에 남는 자괴감 모먼트가 뭐냐면 제가 기숙사에 친구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친구랑 같이 이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알람이 오는데 회사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이 하나 온 거예요. Hello, Sujin. Thanks for applying. 어쩌고저쩌고 점점점 내용이 이어져 있는데 한 달 만에 받는 연락이어가지고 친구한테 막 야, 나 연락 왔어. 어떡해? 막 그러고 친구는 진짜? 대박 대박 막 이러면서 딱 눌렀는데 Thank you for applying. I know this is another automatic message, but we'll get in touch if you are meant to be. 자동응답기. 그날 너무 현타? 그 이후에도 30, 40군데 정도 더 넣었는데 대부분 자리가 없다, 뭐 고용 중이 아니다 이런 답변만 오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제 문제점이 내가 회사가 원하는 인재가 되어야겠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건 이런 나라도 받아주는 회사에 가야겠다 라는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부족하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어떻게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그냥 하다 보면 어딘가는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제가 친한 선배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다들 힘내라 뭐 이런 것만 좀 바꿔보면 어때 뭐 하다 보면 나아질 거야. 제가 사실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조차 피드백 받는 걸 좀 꺼려 했었거든요. 내가 고쳐야 되는 점을 알고 싶긴 한데 싫은 소리는 듣기가 싫었어요. 자존심 상하고 쪽팔리고. 근데 그거를 선배들이 왜 몰랐겠어요. 제가 자존심 상할까봐 배려해 주신 거죠. 제가 그날 안 되겠다 싶어서 페이스북에서 막 검색을 하다가 모르는 선배한테 패메를 보냈어요. 내가 너무너무 꿈꾸는 회사에 다니고 계신다. 내 포트폴리오 한 번만 봐줄 수 있겠냐. 정말 무례를 무릅쓰고 연락드립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바로 답장이 와서 지금 보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랑 다 보냈죠. 근데 그분이 정말 과장이 아니고 1분 정도 있다가 저한테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미안한데 너 이런 걸로는 취직 못해. 볼 게 없다. 충격. 그날 진짜 너무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나 사실 밖에서 회사 면접관들한테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던 걸까? 제가 충격받아서 제 자소서랑 작업 모은 웹사이트 다 폭파시켰어요. 그리고 혼자 유튜브랑 웹사이트 찾아보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워야겠다라고 해서 독학을 시작했어요. 제가 남들보다 디자인은 잘 못해도 경쟁력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언젠가부터 면역이 돼요. 이건 진짜 겪어보신 분만 아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되는 건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을 못하는 거, 좀 숨기고 피하는 거. 부모님은 하나를 말하면 열 가지를 걱정하시잖아요. 좋은 얘기만 해드리고 싶은데 연락 오는 데가 아무도 없으니까 나중에는 연락 오면 바쁜 척하면서 일부러 안 받고 연락 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사실 자소서를 더 많이 고치고 나서 지원을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지원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 학기 끝날 때쯤 그때부터 조금씩 답장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소서랑 웹사이트 폭파한 이후에 다시 새로 만들어서 한 게 조금 효과가 있었던 거죠. 제가 학교 수업이 끝났을 때는 집을 구해서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Creative Circle이라는 프리랜서 연결해주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면접 보고 뭐 저렴한 알바여도 상관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뉴욕이랑 버스턴 왔다 갔다 하면서 월세를 벌었어요. 일주일이나 2주일 일하고 정산 받고 이런 식이고요. 짧으면 하루나 3일만 일하는 알바도 있었거든요. 사실 프리를 뛰면 좀 많이 외로워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이랑 사무실에서 일을 해야 되고 어차피 내가 떠날 사람이니까 아무도 친절하게 대해주질 않아요. 프리 뛰면서 처음으로 뉴욕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뷰를 봤어요. 그래서 대면 인터뷰를 처음 받고 일주일인가 2주일 후에 보스턴에서 두 군데 인터뷰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전화로 하는 것보다 대면 면접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전화는 훨씬 알아듣기가 어렵고 좀 바디랭귀지가 안 보이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느낌? 나중에는 예상 질문 적어놓고 다 외워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제 영어 실력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정도는 되지만 이제 일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면접할 때 업무적인 영어는 많이 부족하지만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겠다, 성장해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좋게 봐줬는지 이제 보스턴의 한 회사에서 오퍼를 줬어요. 정말 그때의 감동이란. 전 아직도 그 이메일을 열어볼 때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 제 폴더를 외장하드에 저장을 해놨었는데 사실 그 폴더에 있는 회사들 중 한 두 군데 빼고 다 떨어졌죠.
불합격의 추억이 모여있는 폴더랄까? 제가 취준하면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졌었고 또 상처입는 일들도 많았는데 그만큼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도 취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취업이라는 게 남에게 내 평가를 온전히 맡기는 일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평가를 견딘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취준하면서 일부러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변에서 면접할 때 비아냥대는 면접관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참 힘들었고 떨어지는 경험을 반복하는 거, 실패 경험을 반복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었지만 여러분도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수많은 불합격들이 모여서 결국에 빛나는 합격의 순간을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또 각자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한 썰이 아니라 100번 넘게 불합격한 썰 아닌가요? 자랑할 만한 얘기가 없어서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저의 불합격설이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